길 위에서 길 위에서 만난 선생님. 어른들은 말한다. 꿈을 꾸라고. 꿈이란 뭘까? 사전적 의미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수면 상태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현상, 또는 실현시키고 싶은 이상. 꿈을 꾸는 것이 간절하기에 꿈을 꾸는 걸까? 꿈을 꾸고 보니 꿈에 대해 간절해진 걸까? 영겁의 시간 동안 끝없이 고민하다 인류는 타인으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결정했다. 그 누구도 꿈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기로. 이것이 우리의 첫 시작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곳은 학교가 아닐까? 제일 먼저 학교 안에서 꿈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 진로 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은 어디를 가야 할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윤두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대학교를 가서 명문이 되면 그 대학교는 덩달아 명문이 된다고 말이다. 정말 그럴까? 의심도 많이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대학이라는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 안에 작은 확신이 생겼다. 단단한 어른을 만난 것 같다. 김복곤 교육장님도 찾아뵈었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진로에 대한 선택,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복곤 교육장님은 말씀하셨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루다 보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힘들 때도 열정적인 것이다. 평생 농부의 길만 걸어오신 이선복 이장님. 이장님께서는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죽여주니까 농민들에게는 익충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런데 이선복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각자의 안경처럼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관점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 말할 수 없다고 말이다.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고 자주 생각했지만 무언가 충분히 이해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장님의 말씀은 불특정한 무언가를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체인 안경으로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뇌리에 박힌 문장인 것 같다. 가르침을 주는 어른을 만났다. 금세 이번에 우리가 익충이라고 분류했던 게 해충으로도 되고 대충으로 생각했던 게 익충으로도 되고. 구두닦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어쩌면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꿈이 많고 열정 넘치는 강기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만나게 되었다. 그냥 길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 구두 닦고 그게 뭐가 좋아, 뭐가 꿈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강기태 청년의 말씀을 들으면 어렴풋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요리사가 되려면 설거지부터 해야지. 누군가의 꿈이 작다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꿈은 버섯 같은 생명력을 갖고 점점 크게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난 신발을 만들기 위해 구두를 닦을 것이고 요리를 하기 위해 설거지부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더 먼 곳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하동, 전남 이놀로 갔다.
하고 싶은 대로 산다의 정석. 이원규 시인께 본받고 싶은 게 정말 많다. 내가 사는 이곳에 나. 지금 여기 이곳에 내가 최고다. 왜 우리는 항상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할까? 왜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야 할까? 이원규 시인님은 말씀하셨다.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우리가 아등바등 바쁘게 사는 곳은 우주에서 봤을 땐 뭣도 아니라고 하셨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구나. 여유롭게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 나쁘진 않겠구나. 좋은 어른을 만난 것 같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만들어주시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신 전유성 쌤께서는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거 기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라서 특별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뒤에다 하나 붙여보잖아. 태어나면서 특별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 사람이었기에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다. 내가 한 발 늦은 거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 말고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타박하지도 구박하지도 말자. 올라설 수 있는 기림돌 역할을 했다. 이제 그때는 동생들을 많이 보살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기업 공채가 되고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그냥 뭐 최선을 다하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나의 경쟁자가 있어도 서로 응원하면서 경쟁하라고. 우리는 방학이 끝난 이후 조금의 아쉬움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쉬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확실한 건 해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아닐 거란 거다. 어리광이라도 부리듯 해가 쨍쨍 우러든다. 청춘이란 어리광. 이 어리광도 땡볕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어렴풋 느껴진다. 우리의 해가 그리 짧지 않을 거란 걸.